저가 딱 다쳤을 때 네. 여자친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났거든요. 너무 크게 다쳤으니까 네. 많이 걱정할 거고 혹시나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솔터뷰로 찾아왔어요. 네,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줄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 중인 김한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얼님이 휠체어를 갑자기 타셨었게 됐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예전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7년도 제가 그때는 원래 비장애인이었고 되게 건강했고 매일마다 거의 하루에 운동을 1시간, 2시간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근을 앞둔 어느 날 샤워를 하려고 이제 이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물기를 이제 닦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진짜 등 뒤에서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통증이, 엄청 큰 통증이 한번 빵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불길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뭐가 때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칼을 맞아보진 않았지만 네. 칼을 찔렸다면 이런 느낌일까? 순간에 훅 뭔가 너무 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닦고 이제 아주 오늘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자리에 누웠어요. 아, 쉬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네. 있는데 또 한 번 더 그 통증이 네. 또 크게 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하고 진짜 우연히 이제 다리를 살짝 만졌거든요. 근데 다리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손끝에는 느껴지는데 네네. 다리 자체에는 느껴지지 않는? 네, 하나씩 올라와 봤어요. 여기 느낌 있나? 여기 느낌 있나? 하는데 딱 그 명치 네. 경계로 정확히 그 아래는 감각도 없었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위쪽은 느껴져요. 움직일 수 있어요. 팔을 또 움직일 수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까? 라는 생각에 기다렸더니 똑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방에 있었고 이제 손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지금 119 불러야 될 것 같다. 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딱 갔더니 네. 요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무슨 수술이요? 했더니 네. 일단 이게 왜 마비가 됐냐면 몸 안에 그 혈관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네. 혈관종이 이제 온몸에 이제 떠다닐 수가 있는데 네. 혹시 막 엄청 피곤하면 뭐 입 안에 약간 혈관종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손쪽이나 이런 데 혈관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동글동글하게 혈관이 약간 뭉쳐서 동그랗게 튀어나온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침 척추를 지나고 있다가 등 정중앙 있죠. 네. 거기서 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왜 터지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라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네. 설명이 좀 어렵고 스트레스. 그럼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뭐 바로 마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뭐 3주 입원했다 퇴원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치의 선생님이 제 자리에 이제 김한얼 씨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안 움직여요 했어요. 뭐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오셔서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안 움직여요. 네. 이상하다 하고 가셨어요. 3일째 되던 날 오시더니 또 발가락 움직여봐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표정이 엄청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제 방으로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김한얼 씨 당신은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됩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처음에 좀 부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하반신 마비가 되면은 어떤 것들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척수 손상의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어요. A는 완전 마비라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B, C, D는 약간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B, C, D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E는 완전 네. 문제없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서 A등급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국립재활원에서 B등급, 그 다음 병원에서 C등급, D등급 되면서 D등급까지. 진짜요? 네, 재활을 통해서. 아. 이게 흔한 건가라고 찾아봤는데 A등급에서 D등급까지 가는 게 한 3% 정도? 소변은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소변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만 소변이 차도 이제 실금으로 다 팬티를 적셔버리고. 근데 이게 느껴지진 않는 거죠?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네,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니까 쓱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훈련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어서 그걸 또 조절을 해요. 방광을 강제로 늘려주기도 하고 네. 관략근을 그냥 닫아버려서 실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사에 복직하고 네. 나서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들이랑 휴게실에서 커피를 이제 마시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가야 돼 하고 빨리 나왔는데 휴게실과 화장실 거리가 한 20m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바지에다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네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일단 먼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장애가 생기고 나의 삶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좀 괴롭고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네네 그랬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어요? 이대로 내가 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불편하다고 해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 맞죠. 아직 남은 이 즐거운 나날들이 얼만데. 그쵸. 네. 맛집도 가야 되고 재밌는 네. 영화도 봐야 되고 네.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 제일 밝은 표정 있습니다. 여자친구 중요하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네. 손을 쓸 수 있고 네. 내가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던 네.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셨잖아요. 친구도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럼 지금 몇 년째 만나신 거예요 여자친구랑? 이제 다음 달이면 11년. 11년이요? 네. 대박. 그럼 연애 몇 년차 때 갑자기 하반신 만비가 오셨던 거예요? 6년차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여자친구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실 저가 딱 다쳤을 때 네. 여자친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났거든요. 너무 크게 다쳤으니까 네. 많이 걱정할 거고 혹시나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떨까. 아... 그리고 실제로도 병원에서 연인이었는데 한쪽이 장애인이 돼서 떠나시는 분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부부 사이인데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너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여자친구 처음에 많이 같이 울고 오빠 할 수 있어 하면서 용기도 많이 주고 하면서 네. 제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병원에서. 네네네. 그때 여자친구가 물어봤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영원히 함께하자 레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라고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 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제 생일이 목이 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얘기하면 목이 메어서 제 생일날 병원에서 네.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여자친구가 짜잔짠 하면서 이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딱 꺼내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심슨이에요. 네. 심슨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위에다가 영원히 함께하자 레알. 딱 거기다 써주신 거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그걸 또 하면서 얘기해준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평생 휠체어를 타더라도 이제 자기가 옆에 있겠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착득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고맙고 그 얘기를 듣고 더 사실 열심히 재활을 하게 된 무조건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나는 일어나야 된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국립재활원이 보통 10시 정도면 소등을 해요. 저는 그 전까지 운동을 하다가 네. 불 끄면 그때 또 복도로 나와요. 열심히 또 휠체어 끌 때는 휠체어 가지고 운동하고 조금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 워커를 짚고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아,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네. 여자친구랑 손잡고 빨리 걷고 싶다. 아 결혼 언제 하세요? 결혼은 내년에 하려고 이제 진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연지야 오빠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고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힘든 시기를 많이 같이 보냈잖아. 근데 연지랑 같이 다시 손잡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이제 지낼 수 있게 되었잖아. 그래서 오빠가 앞으로 진짜 연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연지 눈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빠가 많이 힘낼게. 연지가 해줬던 말 있었잖아. 영원히 함께하자 레알. 오빠도 연지한테 꼭 약속할게. 영원히 함께하자.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레알.